변화산기도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에게도 그대로 방송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얘들아,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제가 변화산기도회 때는 청소년부에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순서가 있어서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또 밖에서 자모실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격려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기도의 불을 켭시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광고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과 주제 찬양을 꼭 가슴에 안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하는 능력의 치유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서상국 집사님이 논산훈련소의 소장으로 있는 것, 또 제 눈에 저기 보니까 우리 특전사령관, 우리 장경덕 장군도 여기 계시는데, 특전사령관, 또 요번 저희 교회 장로님이 국정원 제1차장이 되셨어요. 저는 이 일들이 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회는 우리들 각자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들이 응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참 싫어해요.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변화산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김정은 교수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요즘 어린아이들 그 게임 중독에 이렇게 걸려있는데 아이들 게임을 중단하게 만드는 제일 방법,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게임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 안 한답니다. 이 배우는 거 사실 이 스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의 스콜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 교양을 쌓는다, 여가를 쌓는다,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걸 싫어할까? 저는 이번 변화산을 통해 일곱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들의 기도와 신앙의 생활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변화산은 기도의 매뉴얼을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매뉴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난 날에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 제목이 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저에게 어떤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정말 힘든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써서 저에게 주었어요.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제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새벽도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써 있었어요. 그는 분노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그를 폐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해요. 여보, 나는 죽고 싶어. 내가 노력을 다 해봤지만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신앙인이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 당신이 이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 아내와 함께 캐먼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기도 가운데 그의 분노는 사라졌고 패배의식도 사라졌고 그는 용기를 내서 그의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출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죠. 아니, 거룩한 불만이 생긴 거죠. 가는 곳마다 호텔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비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같은 곳, 깨끗하고 싼 호텔을 만들 수 없을까요? 그의 거룩한 불만족이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체인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매뉴얼은 우리들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번 변화산 기도회는 이런 기도의 매뉴얼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변화산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도 될까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들이 즐거운 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의 기도예요. 저는 찬양과 감사는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때 제 문자를 받은 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받냐면 감사헌금에 이런 걸 쓰신 분들이 있어요. 아, 합격해서 감사하고 직장 승진도 감사하고 이런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축하합니다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헌금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터가 흔들리고 그들을 메었던 것이 벗어졌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변화산 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할 때에 우리를 메고 있었던,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억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절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예요. 검투사 나오는 영화잖아요. 검투사들이 싸워요. 황제가 보는 데서 싸웁니다. 아, 이기고 나면 황제의 손가락을 쳐다봐요. 딱 내리면 죽이는 겁니다. 들고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황제의 손가락 내려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검투사로 죽어갔던 그 싸움장에서 죽어갔던 크리스찬들은 황제가 손을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황제가 손을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변화사는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소망을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가 1, 2학년 무렵이에요. 아마 저와 같이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던 디지몽이라는 거 있었어요. 디지몽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이렇게 게임기를 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애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어떤 놈의 건전지를 빼다가 자기 게 죽은 거를 자기 거에다 낀 거예요. 그랬더니 빠진 디지몽이 죽었어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거 싸울 일이 아니에요. 왜? 건전지 사다 끼면 될 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디지몽이 죽었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그게 네가 절망 가운데 빠질 일이니? 그가 네가 그래 싸울 일이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텐데,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갈진데, 그 절망이 끝이 아닐진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일이니?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대요. 목사님, 저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요. 요번에 사업을 실패하면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저를 다 외면했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형제요, 당신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걸 잃어버리셨나요? 영생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닙니다. 단지 의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잃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보기에 내 삶의 실패한 관점이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드렸어요. 기도할 것이냐, 약을 쓸 것이냐.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웬만한 약 먹고 수술을 받으면 병이 나아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병원에 가는 것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병원과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죄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우리들이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의 죽었던 세포들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 먹는 것,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약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페니실린 하나 먹고 두통제 하나 먹고 나을 수 있는 것 먹으세요. 나을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전 지금도 참 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영월에서 목회할 때 한참 이렇게 차를 타고 수라리 고개라고 하는 걸 넘어가야 제가 있는 교회가 나와요.
태아나 그때 아이를 가지고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할 때였는데 아무튼 수라리 꼴에 고개만 넘어가면 계속 다 토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면 어우 입덧막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머리만 아프면 두통막이가 또 들어가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두통막이가 어떻게 아스피린 하나에 물러갈까? 입덧막이는 애를 낳고 났더니 물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는 질병의 문제, 악한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 의사를 만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눈에도 의사들이 여러 보이는데 미안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 지금도 수년 전에 병원을 개업하며 대학병원에 나와 개업하며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던 한 분을 기억해요. 그분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을 개업하는데 저는 이 병원이 교회 같은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을 강건케 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올라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치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세상 의학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치료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뚜레스디아스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한순간에 낫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점진적인 치료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치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 신문에 그 조선일보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원주희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웰빙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법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산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well dying,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다가 전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의 과정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다면, 절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병이 낫는 것보다 이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고쳐지고 절제하지 못했던 내 삶이 교정되고 자제하지 못했던 내 식습관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고쳐지는 것,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만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들이 병에서만 낫는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제가 제 이야기로 잠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래된 교인들은 알죠. 제가 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거.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또 수면장애.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몇 년들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약으로 빨리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낫지도 않는, 남들이 이렇게 알아주지도 못하는 병을 가지고 지난다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2년 반 동안 이 앞자리에 설교하러 나오면서 이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설교하는 시간에 저 공황장애 오면 안 돼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두려웠던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박 3일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늘 이야기해도 나에게 와닿지 않았던 공황장애, 우울증, 그것 때문에 죽는 병 아니에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죽지는 않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셨죠. 저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저 쓰실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치료를 잘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선생님 말도 잘 듣고 먹으라는 약도 잘 먹고, 문제가 제가 너무 과로하고 제 식습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제가 16kg를 뺐어요. 운동하고 체질을 바꿔야 되겠노라고. 요즘도 제가 하루에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4일 정도 좀 8km씩 빠른 걸음으로 걸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제 삶의 습관을 바꿔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저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을 제가 잘 살아가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 안 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제가 믿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가 기도하며 내 삶을 교정시켜 나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는 이번 변화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했던 습관들이 고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있는 변화산, 그렇게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눠볼까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심할 거야. 아마 한 번도 변화산 안 와봤던 사람들, 얘가 나는 이번에 변화산 완주할 거야. 어떤 결단도 좋아요. 오늘 말씀도 요약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잠깐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드리도록 오늘 찬양 인도한 목사님이 먼저 한번. 네. 사실 그동안 저는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결과에만 이렇게 두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참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도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변화산 통해 그것을 기대하면서 많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좋습니다. 위층에도 괜찮고. 야,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한 번. 네.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가슴을 진짜 아프게 하고, 하루에도 12번씩 그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루에도 한 열댓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무래도 직장을 좀 옮겨야 할 것 같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한 분만 더. 자, 자기 믿음의 고백을. 자, 결단. 없어요? 네. 거기 뒤에 옆에 한 분. 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 귀한 시간을 갖는 기회가 오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강남 개포동에서 우리 교회로 오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내곡터널과 구룡터널이라는 터널 두 개를 지나서 교회로 옵니다. 근데 오면서 혹시나 이 터널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고 교회 간다는 생각은 전혀 잊어버리고 그런 난폭한 운전을 하면서 늘 빠져나오면 휴 살았구나, 여태까지 그런 프레이 온이 아닌 프레이 오프된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말씀과 내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프레이 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널 지나갈 때마다 열심히 주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지나다니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